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디오입니다. 쉬운 사주, 정확한 분석, 이디오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요일 아침인데요.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실전 사주 분석 주인공은 오랜만에 남녀간의 궁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궁합을 신청하신 분의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궁합이 궁금해서 사연 보냅니다. 두달전 친구에게 소개를 받아 만나는 남자입니다. 제가 이혼 후 새로운 만남이다 보니 다시 아픔을 겪기가 무섭네요. 그래도 궁합이 좋다면 진지하게 만나볼까 합니다. 이분도 이혼남이고 현재 실내 인테리어 일을 합니다. 저는 이혼한 지 16년, 이분은 2년 됐습니다. 처갓집의 간섭이 힘들었던 것이 이혼의 큰 이유였다고 해요. 제가 알기로는 딸이 한명 있고요. 처음 결혼한 아내와도 헤어지고 두 번째로 헤어졌다고 합니다. 궁합이 좋다면 만나고 싶은 의향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헤어짐의 아픔을 두 번이나 맞이하고 싶지 않아요. 저희의 궁합 분석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궁합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있는 것이 남자분의 사주고요. 이쪽에 있는 것이 여자분의 사주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랜만에 궁합을 분석을 하는데요. 제가 궁합 분석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궁합이라는 것은 그 20대 청춘 남녀가 처음 결혼을 할때 보는 궁합하고 그 중년의 남녀가 이제 재혼을 생각해서 보는 궁합은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일단은 청춘 남녀가 하는 궁합은 좀 자세히 엄격하게 봐야 돼요. 그런데 재혼을 하기 위한 궁합은 두 분이 이제 한 번씩은 실패하신 거잖아요. 뭐 이혼을 하셨다든가 아니면 사별을 하셨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한번 실패하고 이제 두 번째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실패한 내용이 사주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주가 대체적으로 안 좋아요. 특히 배우자 운이 안 좋습니다. 지금 이 남자분의 사주를 보시면은요, 이분이 기해년 임신월 병자일 임진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눈에 보더라도 이 수기운이 많죠. 수기운이 관이 많습니다. 관산원접 사주고요. 그리고 목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극신약한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오행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양쪽에서 병임충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일간인 병화가 나 자신을 나타내는데 이것이 양쪽에서 이렇게 충을 받는 것은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이분이 이혼하신 지가 2년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2015년에 이혼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운을 한번 보세요. 2014년이 갑오년이고 2015년이 을미년인데 이 갑오년의 지지가 좌우충으로 깨지고요. 57세 을미전에 잠이 원진살이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배우자 궁이 깨지는 해에 이혼을 했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러니까 2015년에 이혼을 했다는 얘기는 2014년에도 사이가 안 좋아졌다는 얘기고, 배우자 궁이 깨지는 해에 이제 사이가 안 좋아져서 이혼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분을 보면은요, 이 여자분은 일단은 비견겁재가 상당히 강하죠. 비견겁재가 총 4개나 됩니다. 그리고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 비견겁재가 강한 사람들은 일단 부부관계를 한번 의심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분이 무진일주인데, 이쪽으로 진의 원진살이죠? 사주의 원진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견겁재도 매우 강하면서 원진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16년 전에 이혼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이가 54세니까, 16년 전이면 38세죠? 38세니까 을축 대운에 이혼을 하셨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갑자 대운이고 내년부터 그 올해가 갑자 대운의 마지막이고요. 내년부터 개해 대운으로 접어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 두 분의 사주를 분석한 것처럼 두 분이 그 사주 자체가 이혼할 만한 사주죠. 그러니까 배우자 궁이 안 좋다든가 뭐 비견겁재가 강하다든가 뭐 여러 가지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혼을 할때이 중년에 보는 그 사람들의 사주는 대체적으로 사주가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따지면서 아, 이 사람은 이 사주가 뭐 이쪽이 이런 점이 안 좋고 이런 점이 안 좋으니까 재혼 상대자로는 안 맞는다. 이렇게 너무 엄격하게 따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한번다 실패한 사람들이니까 사주가 안 좋은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의 흘러가는 운이 어떠냐, 이걸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을 보면은요, 이 여자분이 이제 지금 54살인데, 그러니까 한 38살에서부터 계속 혼자 사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50대 중반이 돼서 결혼을 하시려고 하는데, 대운의 흐름을 보면은요, 내년부터 개해 대운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 이 사주에서 봤을 때, 화기운하고 토기운이 전체에 다섯 개나 되니까, 월지 포함해서 다섯 개나 되니까, 신강한 사주잖아요. 그래서 신강한 사주인 입장에서 재성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이 개해대운은 나쁜 운이 아니라고 이제 볼수 있는데, 근데 잘 보세요. 이 사주가 원진살이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사주 원국에. 그런데 내년부터 시작되는 대운에서 진의 원진살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요. 내년부터 원진살이 형성이 되는 대운이에요. 65세 임술대운에서는 진술충으로 깨지죠. 그러니까 이분은 배우자하고 안 좋아지는 운이 55세서부터 20년간 들어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이 35세 을축대운에 이제 이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혼을 만약에 이제 생각을 했었다면 너무 지금처럼 이렇게 16년씩이나 이렇게 끄는 게 아니라 이 을축대운에 이혼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그 재혼하는 게 나았다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을축대운이나 갑자대운에 결혼하는 것이 나았다고 볼수 있고, 일단 55세서부터는 남자하고의 운은 안 좋아지는 운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대운에서 봤을 때요. 그리고 일년운을 보시면은요, 내년이 무술년이고 훈년이 기해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년 무술년은 지지가 진술충으로 깨지죠. 그리고 훈년 기해년은 진의 원진살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대운이 원진살로 들어오면서 일년운도 내년 훈년이 안 좋죠. 남자운만 봤을 때에는.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지금 두번 실패하기 싫다고 여자분이 이제 신청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두번 실패하기 싫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그 운의 흐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내년 훈년운이 안 좋다고 볼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분 여자분의 운만 봤을 때에는 그 재혼을 했을 때 일단은 남자분 운은 볼 필요 없고요. 이분 운만 봤을 때에는 내년 훈년은 좀 힘들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혼을 했을 때에도 꼭뭐 헤어진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이 남자분과 같이 이제 어울려서 사는 것이 같이 사는 것이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요, 이 남자분 같은 경우는 일단 극신약하다는 것이 약점이기는 한데요. 지금 55세 병인대운, 지금 그 나이가 정유년이니까 64세까지 이 병인대운에 속해 있거든요. 근데 이 병인대운은 용신운이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이 극신약한 상태에서 비경겁재운과 인성운에 해당하는 그 병인이라는 이 화기운하고 목기운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인생에서 봤을 때에는요, 55세서부터 64세까지의 운이 가장 좋다고 봐야 돼요. 이분의 대운에서는. 그러니까 사주 자체는 약점이 많거든요. 이렇게 관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아파올 가능성이 높고 여러 가지로 불리한 그런 사주인데, 어쨌든 55세서부터 64세까지의 대운은 괜찮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흘러가는 운이 목기운하고 화기운을 원하는데, 뭐 목기운이 계속 들어오죠. 그러니까 대운이 괜찮다는 점에서는 이제 그 좋은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일단 이분이 나이가 지금 이제 내년은 60이잖아요. 그리고 관살이 너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지 그런 것을 좀 살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이렇게 60 정도 되신 분들은 그 관살이 너무 강한 분들 보면은 되게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만약에 결혼을 했을 때 남자분이 몸이 너무 불편하다 그러면은 괜히 결혼해가지고 병수발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잘 살펴보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일년운을 봤을 때이 여자분한테는
내년이 안 좋은 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술토가 들어올 때, 67세 경술년 같은 때, 이럴 때하고, 그 토기운이 강하게 들어올 때를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의 운을 보면은요, 그 월운이에요, 이게. 월운인데, 7월 달이 정미월, 무신월, 기유월, 이런 식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여자분하고 이제 남자분을 봤을 때에는, 일단은 여자분 입장에서는 신청하신 분인데 이분이 10월 달 경술월 이때쯤이 좀안 좋다고 볼수 있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그좀 신중하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자분 운이 너무 안 좋습니다. 내년하고 훈년이 너무 안 좋고 그리고 이분이 지금 물론 사주를 너무 지나치게 엄격하게 보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극신약한 사주인데다가 관살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특히 건강이 우려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그리고 이 여자분이 내년 운이 너무 안 좋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일단은 그 결혼하는 것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50대 중년 남성과 여성의 궁합을 분석해 봤습니다. 이 궁합이라는 것이 따질 게 많죠. 그리고 20대 청춘 남녀가 처음에 결혼할 때 보는 궁합하고 50대 중년이 나이 들어서 재혼을 위해서 보는 궁합은 좀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인공이 신청하신 분이 현명한 판단을 하시길 기원하면서 오늘 실전사주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